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반 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시 되짚어보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1장의 말씀부터 앞선 8장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앞선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당시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오직 주로 바로선 그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와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지만 고통과 압제와 박해로 인해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다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분열되고 있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전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선언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선언은요, 당시에 있었던 그들만을 위한 복음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사고,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와 이러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존의 틀과 기존의 진리에서부터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틀린 게 없다. 그냥 서로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지 너가 생각하고 너가 행동하는 거 다 괜찮고 다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다 보면요, 왠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시대에 왠지 뒤처진 것만 같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왠지 지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저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와 생각들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와 생각과 행동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는요 당사자들의 생각과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는 논리가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제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장이 모두에게 동의되어졌기 때문에 지난 2015년에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죄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7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음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는 사라졌고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이전의 음행으로 간통죄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삶과 가정은 더욱 급격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요 파괴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과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 있고요, 가정이 분리된 아픔을 껴안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말하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선언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온전케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가족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적인 것 가운데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완전했던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사라지고 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이 문제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과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읽은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첫 언약이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언약입니다. 그럼 이 첫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맺으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으로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이 첫 장막이 바로 이 성막이고요. 이 성막을 통해서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등불을 점검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장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휘장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날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파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첫 번째 언약 도대체 왜 파괴되었던 것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완전함과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불완전한 인간은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것을 불완전한 인간이 결단코 행해낼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 죄의 용서를 구하는 반복적인 죄사만으로는 죄의 온전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과 대제사장 또한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도 죄가 있었고 그들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완전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고요, 드려진 예물 또한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장의 제사는 제한적인 속죄, 그저 단순한 속죄의 문제는 가능했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 용서를 구했지만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중보자였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정결할 수 있게 했지만 마음의 중심, 구절이 말하고 있는 양심의 문제까지는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의 열심과 최선 또한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쓰고 온전하기를 힘쓰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거룩함이나 온전함이나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로서는 끊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삶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민하다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지를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한계를 아셨고 죄인된 우리를 아셨지만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첫 언약 가운데 제한되어졌었던, 불완전했던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거나 포기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허락되어진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분명히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첫 언약의 한계를 허물어뜨리셨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고 불완전함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다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양심과 마음의 중심의 죄까지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더하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단순히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한 가지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과 말씀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육신이 이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대속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종교가족 모두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생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분별력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과 세상 가운데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나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